자, 모두 다 적어주세요. Be equipped with도 외워주시고. 둘 중에 정답 뭐예요? 둘 중에 정답? 둘 다 정답입니다. 다시 한번 가볼게요. 잔디를 깎다, mowing. 덤불을 다듬다, trimming. 마지막 삽으로 퍼내다, shoveling. 이렇게 세 가지가 정원 파트에서 외워주셔야 될 동사가 되겠고요. 왜 이렇게 답답하지? 왜 이렇게 안 들리지? 그럼 대부분의 범위는 바로 연음입니다. 그래서 연음을 우리가 세 가지 법칙을 통해서 배울 텐데 자, 어떤가요? 우리 다 이미 알고 있었던 기본적인 단어들도 토익용 뜻이 따로 있다는 거 아셨죠? 네, 그래서 우리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해커스토익 입문 애쉬 한나쌤입니다. 자, 우리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 2를 고득점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. 자, 첫 번째, 파트 2는 무조건 첫 두 단어만 잘 들으면 이미 90%는 풀 수 있어요. 그래서 바로 준비한 게 두 번째 팁입니다. 바로 오답속어법 스킬로 푸는 건데요. 여러분 출제자는 여러분이 틀리게 하기 위해서 뭔가 비슷한 소리로 함정을 냅니다. 빙헝이 나오려면 꼭 행위자가 사진에 나와야 돼요. 점수 잡는 hackers.